야 코리안 카. 체이스 또 야 코리안 카. 지시아 약 비즈체 니 예스템 사마. 송 젠무농 스튜덴츠 폴로니스티키. 예스템 해수. 예스템 성원. 예스템 성택. 약 비다트 지나이 무에 미시엥 나두르김 캠프시에 무에 오체일네. 지시아의 포카즈무 밤 약 비글롱다 폴로니스티키 나 우니버스티치에 브코레이. 펭제 슈토식 자치나무. 다음에 피에르프시 피타니에 김 예스테체 그토 피에르프시 예스템 진더블이 라즈밤싱 한성택 예스템 투쉐그루쿠 블루니스티키 알레 니에 도브제 무비에 포폴스쿠 오 비웸 보이스쿠 피에스 드바라타 다 바르조 칭 바르조 미칭 포즈나치 오 너 갈레이 나스탱프네? 야 체스 맘나이미엔 해수 이 모에 폴스키 미에톨레나 미에슈카브세울루 이 에스템 스튜덴트 콘폴로니스티키 말조 미미와 너 스타트네? 맘나이미엔 성원 이 모에 폴스키 미엔토카시아 이 에스템 스튜덴트 콘폴로니스티키 이야 바르조 루비엔 폴스키 예제니 야 대시 폴스키 예제니 바르조 스페르 자, 폴란드어 공부하고 있어요. 폴란드어 어렵나요? 네, 어렵죠. 알아도 들어도 너무. 특히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쩡치라는 자르다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발음도 어렵고 그 변화형이 이상하게 하니까. 이상하게 바뀌잖아. 폴란드에는 가본 적 있나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크라쿠프 야기엘론스키 대학교에서 폴란드어를 공부하면서 폴란드에 1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요. 그래서 크라쿠프에 가장 많이 있었고 크라쿠프 말고는 바르샤바나 포즈난이나 브로츠프 실롱스키 이런 다른 지역들도 여행했었어요. 저도 1년 동안 폴란드에 있었는데요. 한 학기는 크라쿠프에서 공부했고 한 학기는 카트비치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처럼 아직 이렇게 오랫동안 폴란드에 가본 적은 없고요. 저번 겨울방학 때 2주 정도 이렇게 잠깐 약간 콜토베나 약간 자미트코베. 네네 그런 미에스차 위주로 네 다녀왔습니다. 내가 갔던 폴란드 도시 어디가 제일 좋았다? 저는 여행했던 곳 좀 꼽으라면 난쟁이들 많은 브루트워프도 좋았지만 제가 살았던 크라쿠프가 최고였습니다. 저도 제가 살았던 카투비체가 좋지만 여행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전 브루트워프가 르넥이 제일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예뻤던 것 같아요. 저도 갔던 곳은 다 좋았는데 그래도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가 되게 높은 빌딩들도 많고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폴란드하고 한국은 어떤 게 다른 것 같다? 제일 먼저 그게 웨이터 식당에 갔을 때 한국은 부를 필요가 딱히 없고 부르고 싶은 벨이 있고 이런데 거기서 웨이터랑 막 눈 마주쳐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산도 한국은 직접 가서 하는데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맨날 기다렸어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인데 살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중요한 공간인데 한국에서는 공중 화장실도 되게 많고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폴란드는 심지어 되게 흔한 식당인 맥도날드에 가도 돈을 내고 화장실을 가야 해서 급한데 동전이 없으면은 되게 난처하더라고요. 만약에 손을 씻고 싶은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돈을 내야 되니까 손 씻는 돈은 조금 아깝죠. 만약에 큰 거를 쓴다 그러면. 예실리 로비츠 쿠페 포정투 알레니에. 저는 이제 제일 불편했던 건 제가 물을 되게 많이 마시는 편인데 식당에서 물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뭔가 돈을 주고 사 먹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해가지고 물을 안 먹게 되고 오히려 콜라 같은 걸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게 좀 많이 다른 걸 느꼈어요.
이제 폴란드에서 1년 동안 살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한국은 그 정서상 여자랑 남자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폴란드는 같은 건물은 당연한 거고 옆방에 살거나 진짜요? 화장실도 네,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니 같이 쓴다고요? 남자랑 여자가? 플렉시블 오치츠 인지카 폴스키고 저는 우선 대학교 오기 전부터 유럽에 대한 그런 동경이랄까? 되게 그게 있었어요. 멀기도 하고 뭔가 우리랑은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근데 아직 서유럽은 그래도 한국에서 좀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폴란드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폴란드 언어를 공부해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폴란드를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베트남어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언어를 또 공부해야지 했었는데 아무래도 폴란드어를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소수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동유럽 중에는 폴란드가 비전이 있어 보여서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폴란드 역사를 공부했었는데 되게 한국과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정말 흥미로운 나라고 매력적인 나라구나. 그래서 아 이 나라의 언어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사를 통해서 언어에 관심이 생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폴란드도 한국처럼 이제 한국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도 있었던 것처럼 폴란드도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었고 또 123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다시 생겼는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폴란드 사람들 파이팅 러시아 파이팅 어렵지만 우리도 폴란드에 대해서 아는 음악, 노래, 책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우선 서울의 한복판에 되게 유명한 서점이 있는데 그 야외 전광판에 비스와바 심볼스카의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 시인이 좀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스와바 심볼스카의 작품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폴란드 문학상도 많고 시도 되게 잘 쓰고 그다음에 그 생각나네 이보나? 그 동화책 쓰시는 분 그분 듣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폴란드 사람들은 문학적인 감성이 되게 많이 많은 사람? 많은 민족? 맞아요. 인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시간에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 감독이 크리스토퍼 키시로스키라고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이게 시리즈별로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살인 그걸 봤었고 굉장히 인상 깊었죠. 저도 뭐 전반적으로 폴란드 문화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폴란드가 또 축구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레반도프스키라든지 뭐 부하시치코프스키라든지 뭐 여러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밀리크도 있고 정말 그런 축구 선수를 되게 좋아하고 응원하는 편입니다. 제2의 조국 폴란드. No. 사실 폴란드랑 한국이랑 얼마 전에 축구 경기 했잖아요. 어디를 응원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약간 어디 한 곳을 응원하기가 폴란드 받아 그러니까 폴란드도 넣고 한국도 넣어라 이러면서 약간 그런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난 둘 다 응원하니까 둘 다 제 조국이기 때문에 네. 폴란드 조국이시랍니다. 환영해 주세요. 캠프스의 트라피와함 더 살리 엔지카폴스키에고 미아와 시체이체 부하시니에 오드비바와 시행 푸르바 마주루카
저희는 폴란드어과 전통춤학회 마주르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5월 19일에 있을 학교 세계민속문화축전 오디션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춤은 폴카랑 크라코비아기 있고 노래는 푸시아 카롤린카를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헤드뷰암 스튜덴트 콤폴로니스트키 델슈타인 주완 마주르카 포스타노 비밤 조바치에 츠츠 파미행탐 예시츠댄 다니에츠. 완팩부구를 도다 스페셜리 들라바 스페미 쿠트르 나크랭츠왕즈 모임 호파캠 치시라따 때무 나뜸 캠프시에 나샤 러브스토리 프라샴 밤 모에고 인스타그라마 이 페이스북가 약 루브니에시 우바가 트위테라 딱 스페셜리 들라바스 자워즈왕 트위테라 코레안카 페엘 노톱시스트코 부치시아이신 빌미쿠 맘나 제예제 밤시엔 포도바워 포도바워시 딱딱 프로시의 모습을 라이키 코멘트 모에 클루셰츠키 또비아 코레안카 파